역시나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전력문화재 일정이 이틀이 취소되고 4일부터 6일까지 함양군 상림공원 일원에서 전력문화재 행사가 열렸다. 전력문화재 개막식이 2019년 10월 4일 저녁 7시 함양군 상림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리면서 3일간의 축제 일정이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의 주제라 할수 있는 문화 공연과 전시, 체험 등의 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다. 사협 함양지부 사진 전시, 미협 함양지부 그림 전시, 문협 함양지부 시화전, 국악경연대회, 사협 함양지부 무료 사진 찍어주기, 문인협회 한글 백일장, 연뿌리 캐기 체험, 동아리 페스티벌, 낭만 콘서트, 도로명 주소 홍보관 등 홍보 부스 운영, 양파 장아찌 담기 체험, 승마 체험, 윤도현 밴드 등 축하 공연, 다볕 빅밴드 동 공연, 다볕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 함양 지역 노래교실들 합창 발표회, 함양 들소리 공연과 국악 관현악단 협연, 폐막식과 폐막 불꽃놀이 등 4일과 5일, 6일, 3일간 숨가쁘게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특히나 첫날인 4일에는 윤도현 밴드가 축하 공연을 하자 관객들의 열광적인 호응 속에 모두가 일어나 함께하는 자신 속의 끼를 최대한 발산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윤도현 밴드는 지난달 산삼 축제 개막식에서 공연하기로 하였으나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취소되고 전력문화재 개막식인 10월 2일 공연하기로 하였으나 역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이틀 연기되어 4일 공연하게 되었다. 그렇게나 목마르게 기다리던 공연을 본다는 생각이 배가 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호응하였다. 이번 축제는 물레방울 축제에서 옛 명칭인 전력문화재로 복원하여 축제를 열었으나 저녁으로 열리는 공연장에나 사람들이 좀 모여 있을까? 전반적인 행사장에는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6일인 일요일에는 함양군민체육대회가 열리는 바람에 함양군민 대다수가 운동장으로 빠지고 행사장은 한산하였다. 그래서 주민들은 체육대회와 축제 행사 일정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함양 전력문화재는 1962년 5월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58회째를 맞이하였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손색없는 축제이나 한때는 명칭도 바뀌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령제를 만드신 함양문화원 초대 김영석 원장이 신라시대 지명인 전령거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문화재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어지세요. 지난
2일, 3일 태풍 때문에 개막식을 하지 못하고 오늘부터 전력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을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하는 뜻을 우리 인간이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고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가을밤에 우리 국민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우리 황태진 의장님과 서영재 의장 비롯한 군인은 다 오셨고 노기창 농협군지부장님 그리고 김응식 문화원장님 또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천령문화재정위원장이신 정순행 위원장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오늘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은 행사를 하지 못했지만은 남은 기간 동안 많이 즐기시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 하실 일마다 성공하시길 빌고 또한 오늘 여러분들의 저력과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이 내년 2020 산삼엑스포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저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우리 국민들 건강하시고 또 내년 엑스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 모아 나가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와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내가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I
없이 오랜만에 만큼은 전에도 그의 맛을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섰어 미소 띠며 입고 살을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곱밥이야 Oh no! Oh,
작은 이곳에서 재미있게 보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함양은 진짜 그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낮에 엄청 돌아다녔어요. 네. 아침에 어젯밤에 저희 어젯밤에 장항에서 여기 와 새벽에 도착해서 이제 자고 이제 리허설하고 이제 공연 무대에 올랐는데
리허설 동안에 시간이 좀 남아서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를 가져왔거든요. 자전거 타고 오도제 또 올라가고 말로만 듣던 네, 오도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어떤 성지 같은 곳이거든요. 우리가 혼자 거길 낑낑대고 올라갔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피곤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리산 곳곳의 작은 마을들을 한 4시간, 5시간 동안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전거를 막 이렇게 탐방을 했는데 진짜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또 이런 좋은 축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아까 저기 군수님이신가? 군수님이 올라오셔서 함양 군민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전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네, 저희도 너무 기분 좋게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저희 공연을 보기가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은 거리도 그렇고 또 일상 때문에 쉽지가 않을 텐데 공연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음악을 하는 팀도 있다라는 걸 직접 경험하셨으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저희들은 록밴드입니다. 예, 와그너라는 밴드고 지금 오늘 이렇게 뭐 저희 단독 공연처럼 준비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음악 들려드리려고 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다음 주 10월 10일에 저희 6년 만에 또 정규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다 있잖아요 이제. 네, 휴대폰으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함양에 살아서요 멀어서 뭐 다운을 못 받아서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네. 꼭 네,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곡을 더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방금 들려드린 흰수염 고리를 합창을 한번 해보고 일종의 약간 테스트 같은 예, 합창을 해보고 잘하시면 저희가 한 곡 더 하고 아니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불합격일까요? 여러분들 네,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